찌릿찌릿 전기는 위험해요. 심심해. 나도. 우리 숨바꼭질 하자.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. 그거 맞지? 좋아 좋아. 딱딱 딱딱. 그럼 그냥 내가 술래할게. 그래 그래.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. 절대 못 찾을걸. 딱딱 딱딱딱딱. 어? 이게 뭐지? 톡톡. 우와 이거 봐. 톡톡. 이거 꼭 돼지 콧구멍 같아. 톡톡 톡톡 톡톡. 제제 톡톡. 너희 뭐 하는 거야? 전기는 조심히 다뤄야 해. 너희 몸으로 전기가 찌릿 옮겨온다고. 또 전기선에는 전기가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맨 끝에 은색으로 된 전기코드 부분을 입에 넣으면 온몸이 찌릿 되니 꼭 조심해야 돼. 한 가지 더. 전기코드에 젓가락이나 볼펜같이 길쭉한 것들을 넣으면 정말 위험해. 알았지? 알았어 누리. 떡. 빵야 빵야. 떡. 잉. 딱딱 딱딱. 질 수 없지. 맞아라. 으악! 빵야 빵야. 어, 얘들아 소나기가 내린다. 빨리 들어가자. 엄마 비가 와요. 어? 비가 오네. 누리누리야 집으로 가자. 네, 엄마. 네 엄마. 딱딱딱딱. 옷이 많이 젖었네. 선풍기로 옷을 말려야 할 것 같아. 딱딱. 나는 너무 더운 것 같아. 우리 선풍기 켜자. 제제 위험해. 물은 전기를 잘 흐르게 하기 때문에 젖은 손으로 전기선을 만지면 몸속으로 전기가 흐르게 된다고. 물기가 있는 손은 꼭 닦고 전기 제품을 만져야 해. 특히 이렇게 콘센트나 멀티탭에 물이 닿으면 정말 위험해. 알았지? 알았어. 털이 다 젖어서 그랬던 거야? 우리가 말려줄게. 수건으로 말리면 좀 나을 거야. 딱딱딱. 친구들, 오늘 배운 생활 안전 수칙을 말해줄게요. 전기선에는 전기가 계속 흐르고 있으니까 전기 콘센트에 젓가락이나 볼펜 같은 뾰족한 물건을 넣지 않아요. 물에 젖은 손으로 전기선을 만지는 건 위험해요. 물에 담겨있는 전기 제품도 만지지 않아요. 친구들 모두 알았죠? 안전수칙 잘 지키기 꼭꼭 약속해요.